오늘 말씀은 좀 길지만 신명기 6장 우리 전체를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신명기 6장 좀 길지만 우리 또박또박 하나하나 한 말씀 한 말씀 새기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 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 신명기 6장 말씀을 제가 먼저 끊지 않고 전체를 우리가 봉독하기를 원하였던 것은 신명기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알기 원함입니다. 그 첫 번째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이 원하는 복, 이 땅에서 받는 복, 그 복을 받을 수 있는가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 다음에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미 다루어왔고 듣고 말씀을 나누었던 것 그것은 바로 이 모든 복의 근원이고 그 복을 주시는 분은 단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신명기 6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6장 1절 2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대라. 이 율법을 앞에 5장에 주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는 거예요. 가르치라고. 그러니까 모세에게 줄 때 가르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다음에 2절 말씀에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 말씀을 모세에게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아들과 그 자손들에게 또한 가르쳐서 모두가 자자손손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3절 말씀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렇다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 안에 이미 이 6장 전체에 있는 말씀이 다 담겨져 있어요. 첫째는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그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삼가 듣고 행할 때 그 복을 받게 되어지고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셨다라는 것. 그걸 모세에게 가르치도록 하셨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그들의 자녀에게 가르치도록 그래서 자자손손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고자 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신명기 30장에 간추려서 딱 하신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30장 우리 19절 말씀 19절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차례서 봉독해 보시겠어요? 나중에 신명기 30장 가면 우리가 이걸 또 나누게 되겠지만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 이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오늘 신명기 6장에 주신 말씀과 이 말씀을 우리가 접목해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행하는 것은 바로 생명을 택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내 앞에 두었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신명기 30장 19절에 하신 말씀처럼 하늘과 땅을 불러 증거를 삼는다 그랬어요. 하늘과 땅을 불러서 증거를 삼는다는 이야기는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앞에서 이 모든 만물이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고 모든 만물이 여호와의 손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으로 증거를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그분의 손안에 있음을 하늘과 땅이 안다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이 땅에 지음받은 피조물이 알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리는 자들이 알고 그 하늘에 있고 땅에 있는 모든 영들이 안다라는 거죠. 그것들 앞에서 하나님이 증거를 삼으신대요. 하나님이 굳이 증거자가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증거로 삼는다고 말할 만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개런티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의 모든 통치자가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 삼으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막연한 하나님으로 믿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합니까? 막연한 하나님으로 알기 때문에 내 마음이 내 생각이 하는 것을 주님이 모른다고 생각하고 하늘을 가리운 것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임의로
행하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추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감추어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고 히브리서 4장 13절에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까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 혼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 우리가 어떤 무익한 말 한마디를 해도 그것 하나까지도 주님 앞에는 하나도 이진받지 않고 다 하늘에 기록이 됩니다. 하늘에 다 기록이 되는데 어디에 기록이 되냐? 무익한 말을 한 것은 심판을 받을 책에 기록이 되어지고 유익한 말을 한 것은 하나님의 상을 받을 책에 기록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말한 거, 행동한 것만 기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에 품은 것까지도 다 기록이 되어집니다. 하나도 하나님 앞에는 감추어질 것이 없어요. 우리는 벌거벗은 자 같이 드러나는데 왜 그것이 다 기록이 되어지느냐?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그것이 저울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우리의 저울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행한 것, 믿지 아니함으로 생각하고 행한 것. 그래서 믿음이 저울이고 그 믿음의 저울에 모든 것이 달아져서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행한 것은 다 상을 받을 것에 기록이 되어지지만 믿음이 없이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입으로 뱉고 행한 것은 다 하나님의 진노의 책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 말씀을 오늘 생명과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복과 저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심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저주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주를 허락하고 싶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망을 허락하고 싶은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마귀와 함께 그 저주를 받고 그 사망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또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사망에 그 저주에 속하지 않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택하는 자에게 그 복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너와 내 자손이 장수하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는데 어떤 것이 생명을 택하는 거냐? 20절 말씀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어떡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고 그를 의지하라. 왜냐하면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시니.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는 너에게 이러한 사람이라고 소개한 게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미 제가 쉐마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드렸기 때문에 들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한국 번역을 한 것보다 저는 원어 번역으로 말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이 항상 말씀의 어두에 나오기 때문에. 한국 번역은 이스라엘아 들으라지만 원문에서는 들으라 이스라엘입니다. 뭐가 중요하냐? 들으라는 거예요. 경청하라는 거예요. 청종하라고 말한 신명기 19장 30절 말씀과 같은 얘기죠. 들으라, 청종해라. 왜 청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되느냐? 이스라엘아, 무슨 말이에요? 내가 택한 내 백성아, 내가 제사장 나라로 삼은 내 백성아,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해서 들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원어로는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즉 말하면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이 그의 뜻대로 지음을 받았고 모든 만물이 그의 뜻대로 다 무너져 진멸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고 있는 것을 없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다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The Lord라고 말해요. The Lord, Adonai, 나의 구원의 하나님, 더 주라, 주인이라, 만물의 주, 만물의 통치자라. 그분은 The Lord is one and only, 오직 유일하신, Ehad, 유일하신 The Lord, Adonai, 주다. 단 한 분, 너희가 경청하고 경외하고 청종하고 그리고 섬겨야 되고 너희가 의지해야 될 단 한 분이시다. 너희의 구원자로 너희가 정말 이 땅에서 받기를 원하는 그 복을 줄 수 있는 단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2장 6절 7절 말씀,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고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분은 단 한 분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나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실 수 있는 한 분이시대. 그 하나님이 이 말을 왜 우리에게 하느냐? 나는 너의 아도나이, 너의 단 한 분 그걸 할 수 있는 너의 주다라는 거예요. 통치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법도와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가 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말을 들어라 이 말이죠. 한마디 말해서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으라는 이야기가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주는 말은 믿어라 이 말입니다. 믿어라, 의지해라,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자유해라. 구약에서는 율법을 주고 그 율법을 지키고 그 명령을 지키는가 아니 지키냐 보려고 하는 그 율법을 주신 것은 실질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어떠한가. 신명기 19장 30절에도 말씀하신 게 그 생명을 택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여호와이니까, 구원의 하나님이시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믿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사랑한다 하면서 믿지 아니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있고, 입으로 믿는다고 말하면서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해서 걱정 무너지고 있고, 믿으면 주님이 분명하게 안식하라고 말했는데 안식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믿는다고 말하고 있고, 그 모든 것이 여호와를 사랑하지 아니하며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는 것이 바로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주님을 정말 의지한다면,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주님이 정말 나를 바로 그 애굽에서 그 종살이였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지셨다고 믿으신다면 정말 믿고 그 안에서 자유하시고 누리셔야 하는 거예요. 죽음은 죽으리라. 에스더가 죽음은 죽으리라. 목숨은 하나밖에 없어요. 푸른 불에 던져졌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불에 태워질지라도 두려움 없이 던졌어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도 두려움 없이 자기를 드렸어요. 그들이 한 건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허락하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합당하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를 주시고 안 주시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게 허락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나는 그걸 감당해야 될 지극히 높으신 주권자 하나님 앞에 나는 그의 피조물, 그의 백성, 그의 말씀의 법도에 그냥 모든 것을 맡겨야 될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 앞에 그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저 순종해야 될 존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오늘날 왜 믿는 사람들이 잘못 가고 있느냐? 바로 내 육체 원하는 내 욕심, 내 탐심, 내 정욕을 채우는 일에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인본주의 신앙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내 이 땅에서의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신앙인이 되어져 있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지만 그 복은 먼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거기에 따른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분에게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심령이 그 마음가짐이 되어져 있느냐인데 그것을 보고 우리의 마음을 보고 주님이 그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육체의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느냐 아니면 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인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이냐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냥 아무 가치 없는 존재처럼 이 땅에 지나가신 분이에요. 그렇죠? 대단하게 왔다 가신 분이 아니라 그냥 가치 없이 지나간 분 같은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누굴만 알아요? 그것을 본 사람만 압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을 받은 사람만 알아요. 그 다른 누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믿게 하시고 그 성령이 알게 하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되심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세워지심을 알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아닌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얻도록 하신 그 이유가 바로 히브리서 8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율법을 분명히 돌판에 주어서 주면서 모세가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법도와 규례를 행하라 이 말씀을 청종해서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 라고 한 그 말씀이 오늘한테 확실히 우리에게 복을 받는 길이 무엇인가를 준 것이 히브리서 8장 10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제가 많은 설교 중에 해왔고 다시 오늘도 우리에게 새겨져야 될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 봉독합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똑같이 10장에도 또 말해요. 10장 16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는 뒷부분 후반부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다 요것만 얻고 그 앞에 말씀을 똑같이 하고 그 다음에 17절 18절 말씀을 합니다. 같이 봉독해 보겠어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을 돌판에서 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 신학에 있는 우리에게 이것을 이제는 너희 마음판에 새기고 너희 생각에 이 말씀을 새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새겨서 율법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웠던 것이 이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실한 하나님이 되시겠다라는 거예요. 확실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셔서 내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안에 오셔서 거하시겠다는데 와, 그 정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데 이것처럼 엄청난 축복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는 10장 17절 18절 말씀처럼 내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거룩이 내 안에 들어오니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 나를 거룩하게 하시니 그 죄와 불법이 나를 완전히 덮으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죄에게 종이 되어지지 않아야 하는데 왜 오늘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서 그 죄 가운데 거하고 그 불법을 다시 행하는 자가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거죠.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있는 거죠. 성령을 근심시키고 있는 거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아, 내가 선지자 노릇도 했는데요. 내가 귀신도 쫓았는데요. 나는 너를 모르노라. 그 심령에 뭐가 없기 때문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능력을 행하는 건 그 이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심은 하나님이 살아심을 계심을 능력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글을 쓰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일을 행하고도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으면 그는 버린 자가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외치고 말씀을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지만 제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외쳐도 저 역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 하나님의 그 십자가 안에서 그 은혜가 내게서 떨어지지 않기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정말 내 안에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 안에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 스스로 점검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정말 안다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가를 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저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시는 내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어떤 제물이 필요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는 거예요. 빨리 돌이켜 십자가만을 붙잡는 믿음을 가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이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은 바로 어떤 것인가를 오늘 이 신명기 6장 4절 5절 그 이후의 말씀을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에 말씀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주님은 바로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가복음 12장 27절 말씀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을 택해서 그 생명을 가진 자라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리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자라면 우리는 산자예요. 그 산자는 바로 신명기 6장 4절 5절 이후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에 말씀합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오.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를 사랑할 수 있는 건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아는 사람만 이걸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걸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 이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에 하나를 더해서 목숨을 다하라는 말을 마가복음 12장 30절에는 합니다. 목숨까지 영혼 몸을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자가 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 말씀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한 거예요. 이 새기는 것을 여기서는 내 마음에 새기라는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이 히브리서 8장 10절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이들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깨달아 아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겐 듣기만 했던 하나님이에요. 그냥 두려운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마음에 새겨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축복을 내가 받을 수 있는가? 7절 말씀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가르치라고 말해요. 왜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왜 가르쳐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20세가 넘는 사람들은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들었어요. 직접 듣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 나머지 자녀들은 눈으로 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했을 때, 그들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했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는지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이제 율법을 받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당연히 여길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라고 말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은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쳐주라고 준 법입니다. 근데 이 율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가르쳤어요? 두려운 하나님으로 가르쳤다라는 거. 오늘날도 이 율법은 사랑의 법인데 율법을 두려운 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속이기 때문. 율법은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법입니다. 그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법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장수할 수 있는지 그것은 생명을 택하라. 이 말은 생명의 주권자이신 여호와를 택해라. 이 말이죠. 잘못 깨닫고 잘못 가르치고 그래서 잘못 믿게 하는 그 책임은 가르치는 자에게 다 돌아갑니다. 내가 너에게 핏값을 찾으리라 한 말을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들은 내가 입을 열어서 가르친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바로 가르쳤나 아닌가를 두렵고 떨림으로 돌아보셔야 하고 그리고 내 입의 말에 책임을 진다는 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제대로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내가 죽고 영혼을 죽이게 했기 때문에 그 모든 핏값을 주님이 나에게 찾으신다는 거예요. 왜 지옥에 갔더니 목사들이 많더라라는 얘기가 왜 나옵니까? 철저하게 우리 목사님들 회개하셔야 합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왜 이렇게 성도들이 잘못 믿고 있고 방황하고 있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게 되었느냐. 이거는 목사들의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여기서 말한 자녀들은 그들은 육체의 자녀를 말하고 있지만 왜냐하면 장로들을 뽑고 그 장로들이 또 가르치고 그리고 그 각 가정의 아버지가 그 가정에서 그들을 가르치고 어머니가 부지런히 가르치고 이런 시스템을 가졌지만 오늘날의 신약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교회의 목사가 가르치고 성령으로 각각 심령이 받아서 그 성령의 가르침을 받도록 그 목사가 리더를 해야 되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목사는 그것을 이끌어야 될 책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약에 있는 사람들은 구약 때보다 더 책임감이 무겁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우쳐 알아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르치는 자들도 부지런히 뭘 말해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 그래서 그 복음 안에서 그들이 십자가를 온전히 영접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가르치라 그래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래요. 그들의 귀에 24시간 그들은 말씀을 듣도록 말씀을 읽는 처소가 준비되어 있어요. 쿰란에 가면은 그 남아있는 족속들이 마을에 이루어서 살았어요. 그들이 한쪽 구덩이에 이렇게 서서 말씀을 돌아가면서 강론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눈을 뜨면서부터 잠을 잘 때도 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 주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듣지 아니한다면 주의 말씀을 정말 묵상하지 아니한다면 주의 말씀을 내 눈에서 띡 떨어지지 않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이렇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겠습니까? 우리 생각 속에 늘 말씀이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일할 때도 늘 말씀이 지배할 수 있도록 말씀이 여러분 귀에 떨어지지 아니할 만큼 말씀에 사로잡혀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세상 것을 많이 여러분 귀에 듣는 만큼 세상 것을 많이 보는 만큼 세상 것이 여러분 안에 들어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이에요. 말씀 속에서도 영의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교훈 속에서도 영의 역사를 하고 있고 세상의 것을 보는 그 속에도 영의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일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생각을 지배할 수 있을 만큼 내 안에 말씀이 채워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면 그 촛불을 아침 저녁으로 똥을 잘라내고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도록 합니다. 그 향을 아침 저녁으로 돌보면서 그 향도 꺼지지 않게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 성령의 불이 내 안에 항상 타올러야 될 걸 말해요. 성령의 안에서 늘 내 심령이 기도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주님 앞에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고 기도하며 그 말씀이 하루 종일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지배할 수 있게끔 해야 하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에도 마무리를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잘 때 여러분 자는 중에도 성령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내 영을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24시간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을 수 있을 만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 말은 주의 말씀이 항상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주에 들어가며 나오며 주의 말씀 앞에만 지배받을 수 있는 자가 되라 이 말이죠. 주님은 바로 산자의 하나님이세요.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마가복음 12장 27절 말씀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이 신명기 20절 말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하는 것 이것은 바로 산자 생명을 갖고 하나님과 교제한 자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땅을 너희가 얻으리라 이 우물을 내가 차지하리라 여기서 우물은 구약에서는 땅을 파서 우물을 얻는 것은 그 광야의 삶에서 우물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살 수가 없는 건데 신약에 와서 이 우물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생수의 근원이 되신 우리 주님을 말합니다. 내 심령에 우물이 파져 있느냐 그 우물이 어디냐면 바로 계시록 22장 1절 말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가 생수의 근원이에요. 그 거기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내리는데 그 근원이 내 심령 속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워지면 생명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폭포수와 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 뿜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물이 내 심령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물을 다른 데서 파는 게 아닙니다. 아멘?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는 건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주님의 성령의 기름붐이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내 심령이 배부리 먹게 하여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정말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부요함을 얻게 되어질 때에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라는 거예요. 13절 14절 말씀 내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가 만약에 한다면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겠어요. 신명기 6장 18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그 법도를 행하는 믿음의 삶을 십자가의 도를 의지하는 믿음을 갖고 산다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땅의 복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낸다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게 될 것이고 내 심령이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고 내 삶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네가 밟는 땅마다 다 내가 얻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세상에 이건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게 해주신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 모든 것을 차지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르쳐야 돼요. 나만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육의 자녀에게도 가르치고 또 주님은 내 주위에 영적으로 낳은 자녀도 가르쳐야 될 걸 말합니다. 이 말씀이 신약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말하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것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또 누리게 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가르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오늘 본문 24절, 25절에 말씀합니다. 무엇을?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그들의 구원이 되심을 만민들이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이 말은 믿어라 이 말이죠. 주님만 의지하라, 그리고 경외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대로 행하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의로움이에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거죠. 할렐루야. 정말 주님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와 같이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시고 이제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사도 바울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기 위해서 쫓아가노라. 그것이 바로 생명이에요. 내가 그 생명을 잡기 위해서, 그 생명을 오늘도 누리기 위해서, 오늘도 그 생명을 택하면서 달려간다면, 그 생명을 택하며 달려가는 길은 육에 대한 것은 죽은 거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은 길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